첫 소식은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대전 세종 충남 지역 1분기 수출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한국무역협회 대전 세종 충남 본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지역 수출은 196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6.6% 증가했고 수입은 56.3% 증가한 88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1분기 지역 무역 수지가 107억 7천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경기 회복과 맞물려 지역 수출의 회복세도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